역세권이 아니고요. 자연 환경이 또 그렇게 딱히 뭐 아무런 인프라가 없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오산에 와 있습니다. 오산 세교지구에 와 있는데요. 오산에는 세교 택지개발지구가 있습니다. 1, 2, 3 지구가 있는데 1지구는 이미 입주가 끝났고 지금 현재 제가 와 있는 곳은 2지구입니다. 근데 이 2지구는 공사가 한참 진행이 되고 있고 오산 세교 파라곤 분양이 예정돼 있거든요.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기 때문에 전용 84제곱미터가 4억 5천대로 나왔습니다. 오산 같은 경우에는 이 동탄과 평택이 굉장히 가까이 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동탄이나 평택 쪽에 어떤 대우도시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오산에 있는 지역들이 교통이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지금 주변이 어떻게 개발이 되고 있는지 한번 일대를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산 발품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Let's go! 이 모아 미래도 오산세교 A2블록 공동주택 신축 공사 현장이에요. 네, 2025년 입주 예정이라고 나옵니다. 이렇게 좀 주변을 둘러봤는데 지금 공사가 한참 현장 진행이 되고 있죠. 제가 최근에 갔었던 그 남동탄 쪽에 신주거문화복합타운인가요? 네, 거기랑 느낌이 좀 비슷한데 이제 거기에 비해서는 이제 자연 인프라가 조금 부족한 아직까지 입주가 다 완료가 된 상황이 아니고 다 이렇게 공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지금 현재 여기 보이는 단지가 저기 호반 서밋이라고 돼 있죠. 아직까지 입주를 한것 같지는 않고, 아, 근데 지금 오산 2지구 입주해서는 답이 없을 것 같은 느낌인데, 공사를 하고 있다 보니까, 와, 이거 뭐 아무런 인프라가 없어요. 근데 여기 세담초등학교가 생긴다고 하니까, 뭐 학교는 있겠는데, 일단 제가 기대했던 그런 인프라는 일단 없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이쪽에 보이는 쪽이 이제, 동양 파라곤 입주 현장이고 현재 돼 있는 거는 호반 서밋밖에 없어요. 이제 세교 2지구 같은 경우에는 오산대역에서 오산역까지 그거가 돼 있거든요. 아, 여기 지금 상가가 좀 있긴 있네요. 여기 원룸 빌라도 있고 앞으로 이쪽으로 상가가 좀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동산에 들어가서 얘기를 좀 들어보고 또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혹시 여기 호반썸이 지금 입주하고 있어요? 입주했어요. 아, 그럼 얘는 지금 팔사가 얼마예요? 아, 5,500원. 아, 근데 여긴 지금 얼마예요? 호반은? 아, 5,800원. 근데 혹시 여기 전세는 그럼 얼마 정도예요? 팔사가 3억, 3차라서 3억 5천 원. 해변이 가까워요? 오산대역이 가깝죠? 오산대역이요? 부동산에 가봤는데 호반 서밋이 그때 팔사가 5억대 초반이라고 해요. 분양가는 확실히 이제 동양 파라곤이 저렴하긴 한 거죠. 지금 저는 오산역 쪽으로 일단 먼저 가보고 있어요. 여기서 오산대역이 더 가깝다고 하는데 오산역도 한 7, 8분밖에 안 걸리거든요, 차로. 근데 이 세교 2지구가 제 오른쪽으로 보이는 이 단지들이 다 이제 오산 세교 2지구 같아요. 쭉 이렇게 오산대역까지 이렇게 계속 이어지거든요. 아직까지는 분양을 다안한 상태고 이러다 보니까 허허 벌판이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어느 그 택지 개발 지구에 가면 아, 여기는 이렇게 좋아지겠다 뭐 이런 느낌이 있는데 여기 오산 같은 경우에는 약간 아, 여기 좀 뭐지? 뭐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 게좀 강하게 들어요. 일단 역세권이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자연 환경이 또 그렇게 딱히 뭐 이렇게 동탄처럼 좋다거나 그런 느낌도 아니고, 그리고 이미 약간 빌라 같은 것들이 난개발처럼 들어와 있거든요. 이렇게 주변에 보시면 허허벌판이긴 한데 중간중간에 이렇게 빌라 이런 것들, 그리고 중간에 뭐 구축 아파트들도 있고, 그러니까 택지 개발 지구라서 그냥 아예 허허벌판을 싹다 밀어버린다 이런 느낌은 또 아니에요. 여기가 애매한 동네는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동탄이나 평택 쪽보다는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살려고 하는 분들은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실거주로서의 만족도가 얼마나 앞으로 개선이 될지 인프라들이 잘 개발이 될지 그 부분은 솔직히 지금 현장에 와서는 제가 좀잘 모르겠어요.
네, 지금 오산역으로 가고 있습니다. 오산역 1호선 라인이에요. 네, 지금 제 앞쪽으로 보이는 저 역이 오산역이에요. 사실 제가 역세권을 좀 기대를 했었거든요. 역 주변에 아무것도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역 주변에 아무것도 없을 수가 있죠? 예전에 제가 진위역에 한번 왔었는데 거기도 진짜 허허벌판이었던? 역 주변이라는 게 여기는 의미가 없겠네요. 어차피 막 1호선 타고 출퇴근하고 타는 그런 건 아니니까. 네, 지금 제가 오산대역 쪽으로 왔고요. 지금 여기 홈플러스 보이죠? 여기 다이소도 있고요. 지금 저쪽으로 가면 이제 오산대역입니다. 지금 보니까 오산에는 큰 중심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오산이라는 곳이 엄청 좀 시골이거든요. 여기 주변에 뭐 동탄도 있고 수원도 다 가깝잖아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오산은 확실히 좀 작은 곳이라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쪽으로 해서 가면은 여기 있을 거고 저 건너편 쪽에 신축이 있는데 그게 아마 포스코가 있을 거예요. 포스코가 여기 이제 오산에 가장 비싼 데인데 84제곱미터 6억이라고 하거든요. 자, 부동산에 가서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그 주변에 한번 갔다 왔는데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좋아질까? 네. 그렇죠. 근데 여기는 너무 비싸요. 포스코가 왜냐면 저기가 3년차 됐거든요. 네네. 나머지는 다들 길 건너 쪽은 다 10년이 다 넘었어요. 포스코 얼마인데요? 여기가 지금 6억 7억. 호반은 얼마 정도예요? 5억. 아, 근데 이 주변 좋아질까요? 서울에 호반 전세로 가셨다가 네네. 여기 이제 분당원 들어오고 이러면 안 붙이잖아요. 분당사 어디가 좋을까? 분당에서 아, 근데 저 우산을 딱 보니까 저기 이렇게 동탄이랑 가까운 게 제일 메리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쇼핑 같은 건 다 동탄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가 좋아요. 바로 넘어가면 그 오산대역 쪽이 오산의 중심이네요? 오산은 딱 중심이 없어요. 포스코가 제일 비싸요. 오산의 분위기가 약간 좀 이런 것 같아요. 여기가 이제 오산의 가장 번화가라고 얘기를 하니까 제가 우산 분들하고 좀 얘기를 해보니까 우산에서는 이런 분위기가 되게 당연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아 뭔가 없다? 뭐 잘 될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뭐 우산에서는 뭐 살 곳 많다. 딱히 중심이 없다. 뭐 자기가 사는 곳이니까 또 그렇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제가 기대했던 바보다는 확실히 조금 인프라나 이런 것들이 낙후되고 부족하지 않나, 네, 그런 느낌입니다. 보이는 데가 지금 이지구 네, 공사 현장입니다. 오산대역이 확실히 이제 호반하고 가깝네요. 네, 저기 호반, 그러니까 호반으로 가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오산대 초역세권 같은 경우에는 벌써 6억대가 되어버리니까 조금 차로 가면 5분? 요 정도만 가면 되니까 오히려 가성비는 이 세교 이지구가 낫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이는 저게 지금 여기 모아미래도 앞쪽에 있는 게 호반 그리고 조금 더 지금 가려서 안 보이는 좀 맞은편에 이제 이번에 분양하는 네, 동양파라군이 있습니다. 네, 제가 부동산에 갔다가 나왔는데 호반을 추천을 하더라고요. 거기가 좋다고 새 거라고 이 주변에 있는 데는 되게 다 비싸다고 해요. 그리고 이번에 그 분양으로 나오는 동양파라곤 거기 되게 괜찮으니까 거기 청약을 넣으라고 오히려 추천을 해주시더라고요. 앞으로 미래로 좋아질 걸 많이 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제 기준에서는 아 여기 좋아질까? 라는 어떤 의문이 들었었던 곳인데 오산에 계신 현지 부동산에서는 앞으로 거기 좋아질 거다. 그리고 옆에 있는 이제 포스코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이제 별로라고 안 넣었는데 분양가가 3억이었다고 해요. 그랬는데 이제 지금 6억까지 더블로 뛰었으니까 거기도 앞으로 좋아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번 오산편에서는 이제 동양파라곤 때문에 오산 세교지구를 제가 오기는 왔거든요. 분양가가 이제 뭐 4억 7천 정도 하니까 여기는 꼭 한번 넣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미래 가치를 봐야 되는 거니까요.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살기가 그렇게 편해 보이지는 않아요. 뭐 공사 계속하고 있고 인프라가 전혀 갖춰져 있지 않거든요. 가장 큰 오산의 장점이라고 하면 동탄과 가깝다는 거. 동탄에서 지금 차로 거의 한 10분 정도밖에 안 걸렸었거든요. 저도 올 때 이제 동탄을 통해서 왔거든요. 그러니까 오산이 동탄과 가깝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오산에서는 굉장히 동탄에 거의 한 2, 3억씩 저렴하게 살면서 동탄의 인프라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 그게 오산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산 발표를 마치고요. 저는 또 전국 곳곳을 돌아다니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안녕!